순교 순직자 심사위원장이 북촌 목사가 제출한 국내 성직으로 2.17 총회 순교자 추석 규정 개정 청원의 건은 사실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건만은 저희들 실행위원회가 다 끝나고 보고서 추가 보고서까지 다 내고 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건은 저희 이 한 회기에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까지 연구하기로 청문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 예. 자 허락입니까? 네, 허락입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보고서 가운데 하나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청원 신청글이 있는데 우리 신임석이신 김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타 청원글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고서 78쪽에 있습니다. 기타 청원 가 은퇴 목회자의 연금숙자 회장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은 한혁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금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연금숙자회와 이 얘기가 잘 돼서 어떤 것으로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나 총회 산하기관 및 선교 재산문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및 산하기관 정관수정 및 삽입 헌법 헌징 수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본 규칙부로 이첩되었는데 담당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여 규칙부로 이첩되더라도 산하기관의 정관을 규칙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 총회가 각 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각 기관이 정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제출하면 규칙부가 그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허락입니까? 네. 104회기 규칙부 완전 보고입니다. 아니요. 아까 그 임원회에서 청원한 그 지난 회기의 해석, 규칙부 해석에 대한 것을 이걸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 규칙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또 한 회원이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한두 번 말씀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언하시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이크.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헌의안이라도 사전 심의 과정을 없이 불법설이라도 무조건 정치부 헌의위원회는 무조건 본회에 올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찰회가 왜 필요하고 헌의위원회 심의가 왜 필요하고 정치부가 또 심의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헌의안을 올리면 무조건 다 본회에 올려서 본회가 다 처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 동남로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헌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다섯 차례 걸쳐서 논의하고 그래서 총회 질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것입니다. 근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총회 해석의 규칙부 해석에 의해서 그런 근거로 지금 출교하고 지금 면직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른 지금 해석이고 바른 지금 절차입니까? 노회들이 헌의하면 무조건 다 노회에 올려서 그 처리합니까? 동남도의 헌의위원회에 그 직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런 이 상식이고 이 법논리입니까?
정 규칙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답변 듣고 회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뭐 제가 이걸 뭐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편 절대 쓸거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어떤 판단을 해야지. 지금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앞으로도 해가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대혼란을 우리는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서 규칙부에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은 헌법 시행 규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노예 소집 통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해당 부서가 임의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명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그런 의견으로 심의해 해가지고 반려한 의견으로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할 사항이면 허락하는 의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부 보거나 아마 국내 선교부나 받을 때 회의록에 홍보부 우리 총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해당 부서를 두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토의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해당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그 부분을 심의해가지고 본회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본회에. 그냥 심의해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회에 내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회에. 그런 의견으로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저희가 있어서 이거는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의견입니다. 그 의견. 예. 그래서 그게 뭐 직권남용이니 뭐 이런 그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그 판결을 하고 난 뒤에 해석을 또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총회가 채택까지 왔는데 이 사항을 인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저기 토론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저기 10번 마이크, 최종적으로 10번 마이크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제 더 이상 발언 안 받겠습니다. 네, 10번 마지막으로 하세요. 중남부의 최태순 목사입니다. 지난 102회 총회 때 회록 서기로 총회를 섬겼던 목사입니다. 규칙부 해석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한 가지는 헌의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을 헌의위회가 심사해서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칙 해석권, 동남로의 건은 사실 그 당시에 재판국에서 1차 판결이 있었고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거기에 불복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였었고 결국은 제소한 그것이 그 건이 기각각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에 상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회의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회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위원회 보고나 재판국 보고에 대해서 이 대물림, 목회 대물림, 일명 세습에 관한 건을 우리 총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이 규칙 해석권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연결된 건입니다. 일괄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또 다른 건은 다르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총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총회 규칙부 해석권은 받지 않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예 규칙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특별히 동남노예권과 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예 모든 상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본회의는 우리 규칙부 이 해석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우리 총회에 허리한 안건 것을 받아서 받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하세요. 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안 받아도 좋고요. 좀 전에 우리 해로설식했던 최태준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뭐 큰 무리가 없지만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이 해석은 우리 전 노예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두서고 임의적으로 처리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해석이지 저는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판결이 아니었거든요. 69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저기를 반려했다고 그 서류를 반려했다고 해가지고 반려한 이유가 노예자랑을 숨기 못할 중대한 사정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부결하겠습니다. 부결하겠습니다. 규칙부의 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규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석이 잘못됐다 하는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칙부의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받지 않기로 않기로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의장, 의장 결정하기 전에 법을 알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뭐하나 이게요? 아니 규칙부 보고 시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소결하는 건데. 그럼 법을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규칙을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자, 규칙부장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백산회의 총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규칙부가 보고하는 시간에 규칙부장이 법을 얘기하는데 삿대질을 하시면 총회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위원회 권한 질의해서 재판 계류 중이라고 해서 헌법이 규칙부 해석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규칙부 질의 중이라고 재판 절차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6항에 보면 총회 임원회는 헌법이나 규칙부 해석 답변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서 보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헌법위원회나 규칙부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임원회가 갖고 일회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재해석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재석해주면 적각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내서 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면 저는 지금이 문제, 지금 어떤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후로 어떤 것도 앞으로 우리 총회가 해석 못합니다. 부서가 부서 일을 못한다는 걸 아시고 결정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정해 주세요. 자,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총대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자, 직원들 세주세요. 자, 다 개수됐습니까? 심사위원장이 북현 목사가 제출한 국내 선교부 217 총회 순교자 추석 규정 개정 청원의 건은 사실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건만은 저희들 실행위원회가 다 끝나고 보고서 추가 보고서까지 다 내고 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건은 저희 이 한 회기에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에도 넣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까지 연구하기로 청원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른 거. 다른 겁니까? 예. 예. 자, 허락입니까? 네, 허락입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보고서 가운데 하나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청원 신청글이 있는데 우리 신임석이신 김성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타 청원권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고서 78쪽에 있습니다. 기타 청원 가 은퇴 목회자의 연금숙자 회장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은 한혁이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금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연금숙자회와 이 얘기가 잘 돼서 없던 것으로,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허락이요. 네, 허락입니다. 두 번째, 나 총회 산하기관 및 선교 재산문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및 산하기관 정관수정 및 삽입 헌법 권징수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본 규칙부로 이첩되었는데 담당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여 규칙부로 이첩되더라도 산하기관의 정관을 규칙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 총회가 각 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각 기관이 정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제출하면 규칙부가 그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허락입니까? 규칙부 완전 보고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까 그 임원에서 청원한 그 지난 회기의 해석, 규칙부 해석에 대한 것을
이걸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 규칙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또 한 회원이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한두 번 말씀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언하시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이크.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헌이 아니라도 사전심의 과정을 없이 불법설이라도 무조건 정치부 헌의위원회는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찰회가 왜 필요하고 헌의위원회 심의가 왜 필요하고 정치부가 또 심의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헌의 하나 올리면 무조건 다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가 다 처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 동남로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헌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그래서 총회 질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것입니다. 근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총회 해석에, 규칙부 해석에 의해서 그런 근거로 지금 출교하고 지금 면직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른 지금 해석이고 바른 지금 절차입니까? 노회들이 헌의하면 무조건 다 노회에 올려서 그 처리합니까? 동남도의 헌의위원회에 그 직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런 이 상식이고 이 법논리입니까? 정 규칙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답변 듣고 우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걸 뭐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표현 절대 쓸거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어떤 판단을 해야지 지금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앞으로 노회가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대혼란을 우리는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서 규칙부에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은 헌법 시행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 소집 통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해당 부서가 임의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그런 의견으로 심의해가지고 반려한 의견으로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허락할 사항이면 허락하는 의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부 보고나 아마 국내 선교원을 받을 때 회의록에 우리 총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해당 부서를 두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토의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해당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가 하여금 그 부분을 심의해가지고 본회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본회에. 그냥 심의해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본회에 내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회에 그런 의견으로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저기가 있어서 이거는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의견입니다. 그 의견. 예. 그래서 그게 뭐 직권남용이니 뭐 이런 그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그 판결을 하고 난 뒤에 해석을 또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총회가 채택하지 않은데 이 사항을 인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저기 토론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저기 10번 마이크, 최종적으로 10번 마이크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제 더 이상 발언 안 받겠습니다. 네, 10번 마지막으로 하세요. 중남도의 최태순 목사입니다.
지난 102회 총회 때 회록석이고 총회를 섬겼던 목사입니다. 규칙부 해석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한 가지는 헌의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을 헌의위회가 심사해서 잘못된 또는 불법적인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칙 해석권, 동남로의 건은 사실 그 당시에 재판국에서 1차 판결이 있었고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거기에 불복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였었고 결국은 제소한 그것이 그 건이 기각각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에 상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회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회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위원회 보고나 재판국 보고에 대해서 이 대물림, 목회 대물림, 일명 세습에 관한 건을 우리 총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이 규칙 해석권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연결되는 건입니다. 일괄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또 다른 건은 다르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총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총회 규칙부 해석권은 받지 않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예 규칙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특별히 동남로의 건과 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예 모든 상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본 회원은 우리 규칙부 이 해석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우리 총회에 허리한 안건 것을 받아서 받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하세요. 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안 받아도 좋고요. 좀 전에 우리 해로석 시켰던 최태준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뭐 큰 무리가 없지만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이 해석은 우리 전 노회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두서고 임의적으로 처리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해석이지 저는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판결이 아니었거든요. 69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저기를 반려했다고 그 서류를 반려했다고 해가지고 반려한 이유가 노예자금을 숨기 못할 중대한 사정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리 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부결하겠습니다. 자, 부결하겠습니다. 규칙부의 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규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석이 잘못됐다 하는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칙부의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받지 않기로, 않기로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의장, 예. 결정하기 전에 법을 알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직무 보고 시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해결하는 건데. 그럼 법을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규칙을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자, 규칙부장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103회 총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규칙부가 보고하는 시간에 규칙부장이 법을 얘기하는데 삿대질을 하시면 총회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위원회 권한 질의해서 재판 계류 중이라고 해서 헌법이 규칙부 해석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규칙부 질의 중이라고 재판 절차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6항에 보면 총회 임원회는 헌법이나 규칙부 해석 답변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서 보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헌법위원회나 규칙부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임원회가 갖고 일회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재해석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재해석해주면 적각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내서 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면 저는 지금이 문제, 지금 어떤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후로 어떤 것도 앞으로 우리 총회가 해석 못합니다. 부서가 부서 일을 못한다는 걸 아시고 결정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정해 주세요. 자,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총대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자, 직원들 세주세요. 재석이 798명인데 채택 반대가 559명입니다. 이어서 아, 잠깐만요. 우리 2번 마이크 말씀하세요. 서울 완전 보고 끝나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완전 보고 그러니까 예. 완...